인사권과 노동 3권 중에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 가치입니까? 그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게 그 임명 인사권과 노동 3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장의 인사권은 사장의 인사권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노동 3권 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권이 더 지켜져야 할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KBS 사장으로 규정된... 성공하는 사장으로 남고 싶을 터인데 다수의 구성원이 들어있는 노조와 잘 협력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혜진 KBS 노조 수석부위원장님, 수석본부장님.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에 세월호 다큐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또 보도에 최욱의 더 라이브 뭐 시청자들이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 중단하고 시사교양국을 폐지한다는 말도 있는데 시사교양 PD 출신으로서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제작 자율성 파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KBS에서는 제작자들이 책임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폐, MC 선정 등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면 프로그램 폐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자율성 이전에 제작 자율성이 구현될 수 있는 제작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민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프로그램이 시사교양국에서만 4개가 없어졌습니다. 더 라이브는 취임도 하시기 전에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고요. 역사저널 그날 다시 만든다는 말만 하셨지 제작진 지금 업무 분장표에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2개도 없어졌습니다. 경제 프로그램, 팩추얼 프로그램. 이 상황들은 우리 시사교양 PD들, 제작자들이 그리고 공사 직원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결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경쟁력을 운운하면서 프로그램을 없애셨는데 더라이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 수치입니다. 역사저널도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빨리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요구, 유튜브 원래 올려놨던 댓글 게시판에 그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사측은 지금 시청자에게서는 프로그램을 빼앗고 추정 60분을 보도본부로 난데없이 이관시키는 등 시사 영역을 피디로부터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